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즈 레딧입니다. 스팀덱은 과연 AAA PC 게임을 잘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유로게이머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게임즈 레딧에서 4,2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일단 기사 글쓴이는 스팀덱이 휴대용 기기 최고 클래스의 제품으로 보인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팀덱이 과연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밸브가 공개한 걸로 봐서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이나 레메디의 컨트롤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면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PC 타이틀 압도적 대부분은 스팀덱에서 매우 괜찮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스팀에 갖고 있는 게임 대부분은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가올 게이밍 세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상도 스케일링 기술은 스팀덱의 미래 성공에도 핵심이 될 겁니다. 이미 템퍼럴 슈퍼 샘플링이나 다이나믹 레졸루션 같은 기술은 게임을 스위치로 이식하는 데 핵심이라는 게 입증됐고 스팀덱은 그런 기술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덜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밸브의 목표가 PC 게이밍을 더 주류로 진입시키려는 거면 포장지를 뜯고 나서 바로 켰을 때의 퍼포먼스가 콘솔만큼이나 쉽게 나와줘야 합니다. 또 스팀덱이 계속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신 게임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옵션이 제공되어야 하죠. 스팀덱에서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PC 게이밍이란 아이디어를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진출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닌텐도가 주류 대중이 관심 있어 한다는 걸 끊임없이 입증한 공간으로 말이죠. 특히 밸브의 행보가 과감한 건 가격 측면입니다. 매우 PC스럽지 않은 콘솔에 훨씬 가까운 가격을 스팀덱에 제시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건 스팀덱은 여전히 코어의 PC DNA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히 열린 플랫폼이라는 거죠. 밸브는 스팀덱은 PC이며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윈도우를 까는 걸 포함해서요. 기본 탑재되는 스팀 OS 역시 최대한 열린 체계로 만들어 다른 하드웨어 제조사도 스팀덱 유사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타 제조사가 단기간에 밸브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내놓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AMD와 인텔 프로세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향상되고 스크린도 계속 개선된다면 다른 독립 제조사가 더 높은 스펙에 스팀덱 다른 버전을 내놓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팀덱은 세 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첫째, 휴대용 기기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손에 들고 하기 편해야 하고 스크린은 필요한 정보를 전해야 하며 배터리 수명은 괜찮은 수준이어야 하죠. 둘째,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갖고 있는 스팀 라이브러리 게임들이 그냥 바로 작동해야 합니다. 밸브가 리눅스에서 윈도우 게임들을 돌리기 위해 쓰는 기술인 프로톤에 큰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가 모든 것입니다. 스팀덱의 모든 약속은 게임이 잘 돌아가야 성립합니다. 현재 게임판은 세대 전환기입니다. 스팀덱에서 오늘의 타이틀은 잘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타이틀은 어떨까요?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탑티어 PC를 대체할 걸 기대하고 스팀덱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리플A 게임도 종류가 다양하고 거기엔 메트로 엑소더스부터 제다이 오드의 몰락까지 있습니다. 제다이 오드의 몰락을 잘 돌릴 수 있다고 해도 메트로 엑소더스 레이트레이싱 버전은 얘기가 전혀 다르다네요. 스팀덱은 분명 AAA 게임이든 다른 게임이든 일부 게임은 돌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대부분 사람들의 피로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한가? 라네요. 그러자 유저 메가버스타도 난 이미 RTX 카드가 들어있는 괜찮은 PC를 갖고 있고 스팀덱은 전혀 그걸 대체할 용도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석 환자고 일주일에 20시간씩 누워서 혈액 필터링 기계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기에게 스팀덱은 완벽한 기기라고 하네요. 컴퓨터로 최근에 했던 스팀 게임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고 말이죠. 유저 블루젠도 난 인디 게임을 할 생각만으로도 엄청 흥분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팀덱으로 미친 듯이 잘 돌아갈 만한 놀라운 작은 게임들이 이미 스팀엔 너무나 많다면서요. 유저 더 스미스도 난 내 PC에서는 2D 게임이랑 인디 게임은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큰 모니터에 뽕을 채울 수 있는 대작 3D 게임들을 하게 된다면서요.
하지만 휴대용 기기로는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하게 된다네요. 그래서 두 플랫폼이 서로 보완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유저 블리츠 타코는 스팀덱은 솔직히 훌륭한 입문 컴퓨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콘솔에 견줄만한 가격을 갖고 있는 PC가 없었다면서요. 스팀덱이 PC 게이머들의 기존 데스크탑을 대체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간 콘솔만 해왔던 PC 게임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옵션이 될 거라는군요. 유저 로라코는 현실적인 기대만 한다면 스팀덱은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PC 순수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솔직히 게이머의 90%는 그래픽 중간 세팅으로 족하다면서요. 스팀덱은 720p 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픽 세팅 중간에 30에서 60프레임 사이를 기대한다면 스팀덱은 충분히 AAA 게임들을 커버할 거라네요. PC 게임인 레딧입니다. 게이브는 다른 PC 메이커도 자신만의 스팀덱을 만들길 원한다. PC 게이머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9,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밸브는 스팀덱이 완전히 새로운 휴대용 PC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IGN과 인터뷰에서 게이브 뉴엘은 스팀덱의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일은 고통스러웠으나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뉴엘은 다른 PC 제조사들도 스팀덱 열풍에 동참해 자신만의 휴대용 PC를 만들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엘이 보기에 스팀덱이 성공해 수백만 유닛이 팔리게 되면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테고리가 형성되면 다른 PC 제조사들도 뛰어들어 하나의 제품군을 이룰 수 있을 테고 그건 장기적으로 밸브에게도 이득이라네요. 그게 밸브가 현재 품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뉴엘이 말한 그 장기적인 이득이 어쩌면 스팀덱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를 설명해 줄지 모릅니다. 바로 가격 말이죠. 사실 휴대용 게이밍 PC는 이미 여럿 나와 있지만 $1,000가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스팀덱 입문 버전은 고작 $399인 겁니다. 물론 정말 제대로 원하는 사람은 NVMe가 채택된 256GB 버전이나 512GB 버전을 사겠지만 그것도 각각 $529와 $649입니다. 여전히 기존 휴대용 PC에 비해 인상적인 가격인 겁니다. 밸브가 정말 스팀덱으로 이루려는 게 다른 제조사들도 뛰어들 하나의 제품군을 형성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구축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초기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확실히 다른 제조사들도 뛰어들어 자기만의 덱을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MSI나 에이수스 같은 제조사들은 스팀덱의 특정 한계를 보고는 더 많은 걸 원할지 모릅니다. 델과 에일리언웨어는 이미 UFO 프로토타입으로 휴대용 게이밍 기기에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실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약간만 변형해 스팀 OS를 깔고는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스팀덱이 밸브가 만든 스팀 머신보다는 밸브 인덱스에 더 가깝길 기대해보자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로도 스팀덱이 잘 팔리면 다른 제조사들도 뛰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저 파라독스는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밸브는 고통스러운 낮은 가격을 감내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윤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팀덱이 잘 팔릴수록 스팀 계정으로 게임을 사는 사람도 많아질 테니까요. 마치 콘솔 제조사가 콘솔을 손해보고 팔더라도 게임 판매로 벌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왜 다른 제조사가 고통스러운 가격을 감내해가며 스팀과 경쟁하려 들겠냐네요. 그건 스팀에게만 이득이 될 텐데 말이죠. 유저 준팔은 윈도우의 강제 업데이트와 리부트, 시장 메뉴 광고, 나에 대한 원격 리포팅, 여러 원치 않는 앱 인스톨 같은 헛짓거리 등에 질렸다면 스팀덱과 스팀덱의 OS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스팀덱을 쓸수록 더 많은 게임이 스팀덱을 지원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개발사가 프리 OS를 지원하게 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모든 게임이 스팀덱을 지원하게 되면 컴퓨터에 같은 OS를 깔 수도 있고 거기서 모든 같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MS가 자기들 원할 때마다 우리 명주를 잡고 뒤흔들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네요. 이렇게 현재 레딧 등지에서는 스팀덱보다 스팀 OS의 가능성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마침내 리눅스 게이밍이 제대로 지원될 것 같다면서요. PC 게이머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기 전까지 스팀덱에서 데스티니, 에이펙스, 배틀그라운드, 시즈를 플레이할 수 없다.
스팀 덱은 내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을 아무 때나 즉시 플레이할 수 있는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 약간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스팀 덱에 들어가는 스팀 OS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호환성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브는 프로톤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윈도우형 게임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현재 프로톤 DB에 의하면 스팀 탑10 인기 게임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데스티니2, 에이펙스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레인보우 6 시즈가 스팀 OS에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범인은 안티치트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게임은 잘 실행되지만 안티치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기에 멀티플레이 서버에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밸브는 스팀 덱에는 스팀 OS의 새 버전이 들어갈 것이며 안티치트 솔루션도 제공자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결국 이건 개발사와 어떻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안티치트 제공자와 어떻게 해야 할 문제라는군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스팀 덱 사전 예약 러시로 스팀 서버마저 휘청거렸고 벌써 예약 물량이 이베이에서 미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스팀 덱 사전 예약이 어제 금요일 열렸습니다. 그러자 하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스팀 서버마저 위협할 정도였다네요. 밸브 측은 스팀 덱을 사재기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그건 완벽한 방화벽은 아니었습니다. 스팀 덱 사전 예약이 열리자마자 동시에 이베이 같은 곳에는 확실히 성공한 사전 예약 제품이라며 최소 2배 가격에 예약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진짜 팔리고 있습니다. 무려 $1,600, 즉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80만원에 팔린 것도 있습니다.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스팀 덱에 실제 수요가 있는 건 좋은 일이며 이번 몰려든 사람 다수가 대팔이나 보실 가능성은 극도로 적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스팀 덱을 원하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스팀 덱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군요. 언젠가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스팀 덱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